안나영 고추의 향이 멀리 멀리 퍼져가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부산이었습니다. 우리 전통식품에 담긴 맛의 비밀과 따뜻한 추억까지 함께 되새겨봅니다. 맛있는 유산의 김성희 씨와 함께할게요. 네, 어서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할머니 항아리에서 이렇게 몰래 꺼내 먹던 곶감이나 왜 우리 얼굴에 수검댕이 묻혀가면서 불어먹었던 고구마 다들 기억하시죠? 그렇죠. 오늘 소개해드릴 이것은요. 추억의 전통식품입니다. 지금 만나러 추억의 전통식품 떠나보시죠. 네. 써라 왔어. 창평 쌀엿이 왔어라. 세상에서 제일 맛있는 창평 쌀엿이 왔어. 솔깃하죠? 네. 네. 오긋해졌네. 달려갑니다. 더 빨리 달려도 되는데요. 쌀엿이요 이것이? 쌀엿이더라. 쌀엿이요? 그럼요. 그래? 네. 어떤 거 바꿔주면 맛있나요? 다 바꿔줘 그럼. 아 그래? 마늘 빼고 연망토만 담아가고 둘 셋 됐어 이제. 원해 아들 당시 망해 불렀네. 나는 유방인데. 요강이며 고무신이며 눈에 띄는 살림만 있으면 바꿔먹었던 엿, 그때 그 맛을 기억하세요? 그럼요. 아, 늘 그리운 맛입니다. 어머니의 꼬지람도 잊게 했던 그 달콤한 맛을 찾아 지금 출발합니다. 조선시대 왕의 궁녀에게 직접 전수된 쌀엿의 비법이 지금까지 전해지는 곳이 있습니다. 바로 담양의 창평인데요. 와, 담장도 고풍스럽고 참 예쁜 것 같아요, 마을이. 이거 무슨 냄새지? 맛있는 냄새가 여기서 나는데요? 연기도 나고 뭔가 맛있는 음식을 하나 봐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디서 맛있는 냄새가 나서 제가 쫓아왔거든요. 무슨 쌀을 이렇게 오늘 잔치인가 봐. 밥해요 이걸 다? 아유 우리 엿 만들려고 쌀을 물에 헹구고 있어요. 엿 만들려고 네. 쌀을 네. 헹구는 거라고요? 네. 아니 원래 엿 만들려면 설탕이나 이런 거 들어가서 만드는 거 아니에요? 아 그런 엿하고는 다릅니다. 어 그럼 무슨 엿이에요? 우리 지역에는 전통식품으로 내려오는 네. 그 아주 맛있고 달콤한 엿이 있어요. 쌀과 물, 엿기름만으로 단맛을 내는 게 쌀엿 만들기의 정석이래요. 그러면 이렇게 쌀엿만 만드신 지는 몇 년 되신 거예요? 몇 년이라기보다도 이제 우리 가정적으로는 한 3대에 걸쳐서 해왔기 때문에. 3대요? 어머니, 할머니가 만드실 때. 네. 어깨너머로 이제 나는 어렸을 때부터 배운 거죠. 그래서 쭉 그게 내가 하는지만도 이제 50년 이상 이렇게 되니까. 집안 대대로 전해지는 전통 방법 중에서 어머니께 들은 가장 중요한 비법은 기본을 지키고 있는 겁니다. 네. 맛을 볼 수 있고. 네. 그래서인지 제일 먼저 고두밥을 찌는 동안에도 행여나 밥이 탈까 걱정돼 아궁이 곁을 떠나지 않으시더라고요. 네, 전통을 잇는다는 거는 그 정성이 대를 이어서 같이 한다는 뜻입니다. 맛의 비결이죠. 네, 맞아요. 맛있겠다. 고구마가 너무 커요. 보너스가 있네, 저는. 그럼요. 왜 저 힘든 거를 계속 하시나 했어요. 엿을 보려면 새벽에도 가야 되고 하기 때문에 주로 집에 안 계셨어요. 항상 이렇게 아궁이 앞에 계셨죠. 그래서 아직도 되게 아빠가 어떨 때는 이제 어렵게 느껴지기도 하고 그러는데 네. 그러니까 그런 걸 보면서 되게 힘든 거를 다 봐왔지만 그게 지금 생각해보면은 지켜가야 될 거를 당연한 거를 하고 계시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우 야 군침 도시죠. 아까 그 보너스예요 이거. 네. 연만큼이나 겨울이면 생각나는 그리운 맛 바로 요 고구마죠. 말 안 하셔도 알아요. 아유 맛있다. 옛날에 먹은 고구마 맛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고구마 맛은 역시 고구마 맛이지만 맛있다.